지금으로부터 약 12,000년 전, 신석기인들은 실생활에 필요한 도구들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신석기 사람들이 한 군데 머물러 살았다는 증거가 될 만한 매우 의미 있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인류 최초의 그릇, 빗살 무늬톡입니다. 미학적으로도 매우 세련된 이 토기가 만년 전에 만들어졌다고는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지금부터 신석기인들의 지혜가 묻어나는 인류 최초의 그릇, 빗살 무늬 토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신석기인들은 주로 먹잇감을 찾기 쉬운 강이나 바다 근처에 모여 살았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주된 식량은 어패류였는데요. 이 음식을 상하게 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그릇이 필요했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신석기인들은 물과 불에 강한 흙으로 구운 빗살 무늬 토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밑바닥을 왜 뾰족하게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바로 강가 근처의 모래에도 쉽게 박히는 뾰족한 타원형 그릇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신석기인들의 지혜가 돋보이는 아이디어 상품 같네요. 우리나라에서 신석기 시대 유적지 중 그 크기와 가치가 가장 높은 곳은 한강 유역의 암사동 유적지입니다. 암사동 유적지는 구조뿐 아니라 많은 양의 빗살 무늬 토기가 발견된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선사시대의 주거 생활을 잘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1925년 대홍수 때 땅속에 있던 토기들이 노출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그 후 1957년에서야 경희대 조사단에 의해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발굴 당시에 집터 돌무지에서 수십 점의 빗살 무늬 토기가 나왔다는데요. 그 화려함과 보존 상태에 당시 발굴단은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암사동 유적이 처음에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1925년 일제시대입니다. 그때 을충년 대홍수 때 이제 한강변의 그 표토가 이제 홍수에 의해서 벗겨지면서 그런 그 토기 편들이 나와서 그 당시에는 이제 수습해 오는 그런 정도였고, 해방 이후에 이제 1964년, 65년 이때 경희대학교의 김기웅 선생님께서 그 학생들과 함께 그 지역에 이제 시골 조사라든가 이런 조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그 빗살 무늬 토기가 거의 완행에 가까운 빗살 무늬 토기가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대학들이 연합 발굴을 함으로써 이제 우리에게 암사동이 그 중요한 신석기 유적이라는 게 밝혀지게 된. 빗살 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한 곳에 머물러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 증표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 그릇입니다. 근데 이 빗살 무늬 토기는 이제 흙으로 구워서 만든 토기인데, 말 그대로 그 빗의 살처럼 무늬가 새겨져 있다고 해서 빗살 무늬 토기고, 이제 얼핏 보면 그 무늬가 이제 고기 뼈처럼 이렇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어골 무늬라는 그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만년 전에 이처럼 지혜롭고 아름다운 그릇이 만들어졌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안전한 음식 보관으로 영양 상태가 좋아진 신석기인들은 자연스레 수명이 길어지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정착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고대 우리 선조들의 멋진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그릇, 빗살 무늬 토기. 우수한 생활 도구가 시대의 모습과 역사를 바꾼 최초의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